자, 지금 계속 폰트 관련된 걸 하고 있어요. 아까 또한번더 정리를 했었는데, 자, 지금 하려는 거는 뭐냐면은 폰트 기능을 유지할 거예요. 폰트 기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모양을 변형하겠어요. 일단은 타자를 치는데 전경색이 흰색이 되도록 해주고요. 자, 이렇게 타자를 칠게요. 웨이크. 아이고, 너무 크다, 이런. 웨이크 업이라고 타자를 쳐볼게요. 잘안 보이나 색깔 바꿀까요? 웨이크 업. 이렇게 웨이크 업이라고 타자를 흰색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흰색으로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요. 요거를 누르시면 돼요. 지금 요거요. 워프 텍스트라는 기능이에요. 워프 텍스트라는 기능을 눌러요. 지금 하려는 건 어떤 거냐면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W가 이렇게 왜곡되고요. 이렇게 A, K, E 이렇게 되게요. 자명종에서 소리가 웨이크 업!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걸 하려면은요, 의외로 아크예요. 아크가 뭔가 표정, 아크가 우리 양궁할 때요, 양궁할 때 활을 시위를 당길 때 앞에 구부러지는 거 있잖아요. 앞에 구부러지는 대나무 같은 건가 그거요. 그걸 아크라 불러요. 그래서, 자, 아크를 눌렀어요. 아크를 눌러가지고요. 근데, 그렇게 안 생겼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할수 있는데요. 지금 호리진탈이라 그래요. 버티컬로 하면은 아까 그게 돼요. 했죠? 지금 50%가 좀 과한 것 같으면은 조금 줄여주셔도 되고요. 글자가 너무 큰것 같기도 한데, 아예 글자를 줄일까 싶어서, 오케이 하고 빠져나와서 저는 글자를 좀 축소할게요. 예, 글자를 축소를 하면 이게 그런 느낌을 극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이라고 제가 색을 이렇게 다시 바꿨는데요. 이렇게 오케이 하고 빠져나와서 컨트롤 T 눌러서 폰트체를 조금 축소를 해주면은요. 이렇게 극대화해서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죠? 엔터 쳤었나? 타입 툴로요. 얘를 이렇게 긁었을 때요. 타입 툴을 얘를 W부터 이렇게 긁었을 때요. 긁었을 때, 긁혀 있는 글자 말고 밑에 블럭 잡히면 잘못된 거예요. 엔터 쳐서 그런 거예요. 엔터 치면 밑에까지 계속 블럭이 잡혀요. 이제 여러분 빔이 안 보이니까 저는 그냥 색을 바꿔 놓고 할 테니까 여러분은 흰색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빔이 잘 받는 색으로 좀 바꿔 놓을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바람에 흩날리는 느낌이 들게 할 거예요. 근데 바람에 얘가 예를 들면 웨이크 업 하는데 자명종이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웨이크업 하고 버럭 지르니까 쩌렁쩌렁 울리면서 이 W 이런 글자들이 이렇게 바람이 막 날리는 거 약간 만화 느낌이지. 응? 막 소리 지르면 바람이 날리는 거 우리 만화책 볼 때처럼 그런 느낌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칙칙칙 칙칙칙 스크래치 느낌 약간 나게 할 건데 그거는요 사실은 지금 이게 이 폰트는 불가능하잖아요. 폰트는 그렇게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폰트는요, 굉장히 견고하고 딱딱한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견고하고 딱딱한 물질이라 뭐 고무차르 같은 거면 뚝뚝 떼어낼 수는 있는데 얘는 굉장히 견고하고 딱딱하기 때문에 일단은 쇠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서 뚝뚝 떨어뜨려 놓는다던가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게 하려면은 픽셀로 만드는 게 저기 이미지화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세요. 어쨌든 원본은 하나 보호를 해야 되니까 컨트롤 누르시고요. J 할때 J를 딱 누르세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러면 레이어가 카피가 되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선택을 하고 컨트롤 J를 하면 선택한 영역. 선택한 영역이 이제 이미지면 얘기가 돼. 이미지가 아니면 얘기가 안 되고 선택한 영역이 이미지였다면 그 부분만큼 뚝 떨어져서 복사가 돼요. 이렇게 레이어 1하고 딱 생겨요. 레이어가 딱 생기면서 딱 복사가 돼서 뚝 떨어진 요만큼이 딱 생겨요. 근데 폰트면 덩어리라 그게 안 되겠지. 예.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어쨌든 통째로 해서 통째로 하면 레이어 복사가 되는 거죠. 카피라는 게 이제 레이어 이름에 카피니까 레이어가 복사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좋아요. 얘는요. 눈을 한번, 그러니까 이거를 끄세요. 밑에 거두 개는 눈이 꺼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캔슬해 보시면 어떻게 돼요? 그러시면요, 요거 눌러 보실래요? 요 위에 그 워크스페이스라는 거 눌러 보세요. 영어로 되어 있는 거, 뭐 한글이나 영어로 되어 있는 거 누르시면 돼요. 다시 하셔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는데, 네, 여기에서, 얘를요, 이미지화 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세요. 눌러서 알파벳이 R로 시작되는 게 있어요. Rasterize Type이에요. 그거 누르시면 돼요. 네, Rasterize Type. 그거 눌렀어요. 자, 그러면 이미지화된 거는 썸네일이 T라는 게 사라진 거죠? 예, 썸네일에서 T라는 그게 사라지고 우리가 타자친 글자 모양이 들어가 있는 거. 예, 그게 특이사항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약간 바람에 날리는 느낌 우리가 하기로 했으니까 필터에 보시면은요. 필터에 보시면, 블러라고 있어요. 블러에서 M으로 시작돼. M, 모션 블러 누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만지셔야 되냐면 앵글이요. 바람이 날리는 방향인데 바람이 날리는 방향을 약간 뭐 약간 뭐 똑바로 해도 되겠지만은요. 약간 살짝 요러 뭐라고 해야 살짝 이렇게 대각선이라 그러나 요만큼 좀 이렇게 조금만 살짝 요거를 요 부분을 그렇게 조금 해주셔도 되고요. 디스턴스는 약간 만져보시면은 바람에 날리면은 픽셀이 이렇게 바람에 날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빵가루 후 불면은 막 날아가듯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시고요. 오케이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거의 안 보이겠죠? 근데 우리가 밑에 어차피 있었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애들을 켜놓으면 이제 보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자 필터 블러 모션 블러 해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람에 날리는 느낌, 예, 바람에 날리는 느낌,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 키고 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